오늘은 호박 개찌개 매운탕을 끓일 거예요. 오늘은 가라비 저기 하고 개찌개를 끓여요. 가라비 개찌개, 조개 가라비하고 가라비 조개하고 게하고 호박찌개를 끓여요. 호박 넣어서 게, 가라비, 호박찌개를 끓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통태살을 좀 넣어요. 통태살을, 게찌개에다 통태살 좀 시원하게 넣을 거예요. 오늘, 재료는요, 게찌개인데요. 꽃게찌개예요. 꽃게, 가라비, 통태살찌개. 매운탕이에요. 꽃게, 가라비, 호박나물하고 호박하고 동태살 찌개를 끓일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맛있게. 이게 된장 조금 풀고 고추장 풀고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생강마늘 넣고 이 게찌개 칼칼한 게찌개 가라비 넣고 가라비 좀 넣고 또 민어 내장이에요. 민어 내장 좀 넣고, 애호박 좀 넣고, 통태살도 좀 같이 넣어서 매운탕 끓이려고 그래요. 아주 맛있겠죠? 풋고추하고 붉은 고추 좀 넣고, 이 민어 내장이에요. 민어 내장 버릴 데가 없죠. 꽃게 하고 넣어서, 가라비, 꽃게, 동태 생선탕 끓일 거예요. 동태살. 아주 맛 좋은 꽃게, 가라비, 동태살 매운탕이 될것 같네요. 뭐 팽이버섯도 넣고 다 끓은 다음에 가라비하고 꽃게하고 생선 동태살을 넣어가지고 좀 끓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이제 민어 회 먹고 남은 그 내장을 냉동시켰다가 지금 꺼내서 같이 끓이라고 그래요. 민어 내장.